그 이번 영상은 가스 보일러 작업을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저희 집에 들고 오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예. 가스 보일러가 대성 거네요, 보니까. 가스 보일러 저번 거보다는 기대를 가지고 저번 거보다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뿔, 팔수 있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네. 구리는 구린데, 요거는 동파이프. 요 2개는 신주입니다. 신주를 빼야 돼요. 올 수준입니다. 구리 큰 거는 작업을 하고요. 이렇게 작은 거는 저번처럼 한꺼번에 모아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나왔다.
건입니다. 비차 비차입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작업을 할게요. 이거는 이거하고 같이 조금 이따 작업을 하겠습니다. 구리. 근데 이거를 그냥 팔 수도 있어요. 근데 작업을 해서 파는 게 더 좋아요. 비철입니다. 할 수 있는 플라스틱입니다. 뿔이죠, 뿔.
팔 수 있는 플라스틱. 구리입니다. 구리입니다. 구리. 이 구리를 갖다가 어떤 곳은 중동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곳은 하동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곰상은 재련동이라고 하고요. 달라요. 곰상마다. 여기 겉에 있는 거는 고철이거든요. 도금된 고철. 요 고철을 갖다가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제 요 이거는 구리고요. 요것도 구리고요. 이거는 고추원이구요. 그래서 잘라야 돼요. 오케이. 이제 제 영상에 보면은 이거 자르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도 한번 구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빼. 휴대는 자, 작업은 다 했습니다. 작업은 다 했지만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리는 그 요 겉에를 고철을 잘라야 돼요. 이거 구리. 보일러 하나를 작업을 해도 기분이 좋아요. 왜? 돈이 비싸거든.
오, 좋아. 네, 다 했습니다. 가스 보일러 안에 있는 거 가동, 스댄, 기판, 폐선, 비철, 중동, 그리고 요거 고철 제거해야 돼요. 고철 이거 제거하는 거는 따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